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정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금 홋카이도의 이불이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1일 오후 오전 6시 14분경에 규모 2.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진원의 깊이 10km였습니다. 이불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불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이 아오모리에 오늘 발생한 이 아오모리와 또 최근에 쿠시로 아오모리 쿠시로 네무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바시리까지요. 이 홋카이도가 굉장히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그 홋카이도 이불이의 과거의 그 동부 대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컸죠. 우선은 그걸 얘기하겠지. 우선은 오늘 하루만 보십시다.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우선 이 아오모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오모리와 이 아오모리는 비록 치타 도호쿠에 속하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홋카이도가 같이 놓고 봅니다. 보시면은 아오모리, 홋카이도의 도마리 원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아오모리에는 로카쇼무라는 핵 재처리 시설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이 오늘 벌써 이 보시면 쿠시로와 여기 잠시만요. 여기 쿠시로와 네무로 그 다음에 이 아바시리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홋카이도 이불이까지.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근 계속해가지고 아오모리, 오늘날이 홋카이도 이불이, 그 다음에 쿠시로, 아바시리, 네무로 다섯 군데에서의 지금 강진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 아바시리만 하더라도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홋카이도에 또 이불이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이불이 같은 오늘 지진한 이불이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불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 6일 날 오전 3시 17분에 6.7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 후에 여진이 97번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 지진으로 41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에 681명이 부상을 당하셨고요. 2018년 9월 6일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2월 4일, 아, 죄송합니다. 2월 21일 오전 9시 22분경에 규모 5.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홋카이도 이불이에서의 이러한 큰 지진, 그러니까 홋카이도가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홋카이도 이불이 동부의 지진이 이렇게 큰 어떤 과거 2018년 9월 6일, 그 다음에 2019년 2월 21일.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홋카이도의 그 과거의 이불이 동부 지진과 거의 유사한 거기에서 지금도 지진이 났어요. 따라서 지금 뭐냐면은 구마모토도 그렇고 지금 구마모토라든지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후쿠이라든지 대부분의 지역들 그다음에 뭐 미야기 그다음에 후쿠시마 그다음에 오후나토 하치노에 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불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나가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와카야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일본의 지진이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일본의 지진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과거에 대지진이 났던 그 단층이나 그 주변으로 계속 지진이 난다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가노 북부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죠. 나가노 북부에서 과거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곳만, 그러니까 지진은 반복성과 지진은 도미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반복성과 지진 도미노 현상, 이것이 무서운 건데요. 과거의 그 반복적인 그 지진의 그 양상인 거, 과거에 났던 곳에서 또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전반적인 지진이 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대만의 핑, 여기 대만 핑동시엔 과거의 대지진 6.7 대지진이 났던 그곳에서 또 나고 있죠. 지금 핑동시엔에서 대만도. 그다음에 이 난세이 제도 역시 과거에 났던 곳, 난세이 제도를 말씀드렸죠. 큐슈 남단에서 이 대만 동부의 난이 재팬의 난세이 제도 역시 오늘도 오키나와 근해에서 났지만 계속해서 났던 곳에서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까라 났던 곳, 항상 도까라라든지 나제, 이또만, 요나코니 항상 났던 류쿠 아일랜드 그 해역에서 난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라인 말씀드렸죠? 요 라인 그러니까 이 어디죠? 저기 그 본인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이오지마라든지 그 오가사와라 저기 어디죠? 마리아나라든지 화산섬 그 났던 유역 데이터상으로 그 다음에 이 간사이 지형 역시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구마모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그 이중 6차까지 발생했죠. 근데 이 6차 지진이 최근 3월부터 봤을 때 6차 지진이 우리가 그 앞으로도 구마모토 역시 계속해가지고 반복성을 가지고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구마모토 역시 구마모토의 히나구 단층과 호다가와 단층에서 계속해서 지진의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 그렇습니다. 다른 지진들 보면은 과거에 났던 원래 반복성이 있지만 따라서 제가 역시 염려했더니 구마모토에서 북동진에서 오이타현을 치는 걸전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코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코쿠의 활단층에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이카타 원전을 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위험해집니다. 이걸 큰일 날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일부 이제 그 친일파 분들이 말씀하실 때, 아까 대부분의 그 정상적인 일본에 계시는 그런 교민분들이나 유학생들 막 일부의 친일파 분들은 막 구마모토 그거 뭐 항상 나던데 뭘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구마모토의 지진이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단층을 건드려 가지고 오이타를 쳐서 오이타에서 큰 지진이 났을 7.0 정도 지진이 났을 때 이게 활단층을 건드려 가지고 아소산을 폭발 큐슈의 아소산이 큰 폭발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또한 이카타 원전을 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코쿠가 폭발하면서요.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지. 구마모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마모토에서 지진 정도는 아니 구마모토에서 지진 났을 때 사망자가 많이 나겠죠. 그죠? 최근에 양성을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몇만 명 정도 아무리 적어도 몇만 명 정도는 사망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적으니까 글쎄 그분은 어떤 구마모 몇만 명도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면 안 돼요. 몇만 명 사망하는 것도 크게 많이 사망하는 거예요. 겨우 몇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만 명 사망하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1억 정도의 사망을 예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구마모토에서의 이 강진에 의해서 몇만 분 정도 사망하시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 친일파분들 말씀하시는 거, 구마모토 몇만 명 사망하는 거뭐큰 의미가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신데, 그거. 생명 경, 왜, 아니, 친일을 하는 것도 참 얄미운데, 아니, 거기다가 또그 인명 경시 사상까지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안 됩니다. 친일도 하지 마시고요. 예? 친일파도 그만두시고. 인명 경시 사상도 버리세요.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나면 말입니다.
강진 나면은 옆에 다 연관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구멍 자체도 그렇지만 단층을 건드려 가지고 희나고 단층, 후다가와 단층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과거의 반복성에 의해서. 그러면서 시코쿠의 난카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지진학자, 저명한 지진학자분들은 난카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난카이, 도카이, 도난카이, 그다음에 사가미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큰 지진은 글쎄 이제 근시일 내에 나긴 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난카이, 무슨 슈퍼 난카이 다 그거는 나중으로 얘기하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당장 한 몇만 명 사망하는 거, 물론 1억 정도 사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차후고, 지금 당장 한 몇만 분 정도, 한 몇만 명 사망하는 거, 우리 이걸 걱정을 해야 돼요. 생명 경시 사상 버리십시오. 한 명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뭐, 그, 어떤 또 친일파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뭐한 지진 한4 정도 나가지고 한 얼마, 아닙니다. 매그니튜드 4 정도 났다 칩시다.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사망하셨다 칩시다. 그 10분도 굉장히 한 사람, 한 집안의 가장일 수가 있고, 한 집안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명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를 여러분, 친일파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아니라, 친일파 분들한테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우리가 중시하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